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지 알수 없다면 어디로 재림하실지도 모르는 건가요? 글쎄요, 확실히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짐작해 볼 수는 있죠. 그곳이 어딘데요? 너무 궁금해요. 그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예수님은 과연 어디로 재림하실까요? 그것에 대한 확실한 징조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짐작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예수님이 유대민족 가운데 다시 재림하실 것인지 알아볼까요? 요한계시록 7장 4절에 보면 내가 인침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23절에는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금방 다시 이곳으로 오겠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또한 마태복음 16장 28절에서는 여기에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메시아가 다시 올 것을 보는 자도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선구들로 인해서 예수님이 유대민족 가운데에 재림하실 것이라고 알고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여기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원조는 창세기 32장 28절에 야곱이 얍복강에서 천사와 싸워 이긴 후에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승리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로마서 9장 6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오 라고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2장 29절에 보면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오 다만 하나님에게선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할례를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찬양하며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에게 칭찬을 받으면 그가 진정한 이스라엘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성경 구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선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직계 혈통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승리한 민족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과연 어디로 재림하실까요?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3절의 내용을 통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은 포도원 주인과 농부, 그리고 그 아들과 종의 비유를 함으로써 자기를 살해하는 민족에게는 재림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 민족에게 맡겼던 유업까지도 빼앗아서 그의 재림을 위해 열매 맺는 다른 나라와 그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구절에서 각각 주인은 하나님을, 포도원은 하나님의 유업을, 농부는 이스라엘 선민을, 종은 선지자들을, 주인의 아들은 예수님을, 그리고 그 열매를 맺는 다른 나라 백성은 재림 주님을 맞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다른 어떤 나라의 백성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3절의 내용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오신다고 하셨는데, 그 이스라엘 민족은 예수님을 죽인 유대민족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예수님 십자가 고난 이후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자 했던 기독교인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인이 제2이스라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재림하셔야 하는 거죠? 하나님이 메시아를 통해 이루시려고 하는 뜻이 무엇인지 궁금해요. 좋아요. 그럼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목적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는 앞에서 예수님이 그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부활을 통해 영적 구원만을 성취하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재림 주님의 사명은 십자가로서 청산하지 못한 원죄를 다시 청산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2절 이하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 마음속에 있는 또 다른 죄의 법을 완전히 구원하기 위해서 다시 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과 육 두 가지에서 완전히 죄를 벗은 개인의 완성을 통해서 완성한 가정을 이루고 완성한 사회를 이루어서 그 사회가 국가 그리고 세계로의 회복을 가져오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원래 이상하셨던 창조 이상 세계를 완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육으로 완전히 구원을 받은 완성한 개인을 통해서만이 지상천국을 출발시킬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림처럼 완성한 개인으로부터 가정, 사회, 국가, 세계로 확대되어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뜻으로 아담과 해와를 창조하셨던 것이고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던 것이며 이제 그 예수님을 대신해서 재림 주님을 이 땅에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단원에서 재림의 시기와 방법, 그리고 목적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면 지금의 때는 어떤 때인가요? 바로 지금의 때가 말세입니다. 지금이 말세라고 하는 것은 이미 지난 시간에도 배웠습니다. 지금 이 시대야말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지 않으면 안 될 시대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재림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 할까요? 그것은 누가복음 21장 35,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고 하십니다. 재림의 때는 깨어서 준비하고 있는 자만이 알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의 소망은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의 소망도 그분이 다시 오시는 것이죠. 많은 종교에서도 다시 오시는 진인과 미륵 그리고 구세주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이 이대로는 안 되고 새로운 준비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거듭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항상 말씀과 기도를 통해 지금이 어느 때인지 깨어있음으로써 개인의 구원과 인류의 모든 문제를 위해 다시 오는 주님을 맞이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지금 재림 주님이 오신다고 해도 깨어서 준비하고 있지 않다면 재림 주님이 오셨는지조차 알 수 없겠네요. 그렇죠.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항상 말씀과 기도를 통해 지금이 어느 때인지 깨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 배운 재림의 방법과 장소, 그리고 시기 등에 대해 잘 알아둬야겠죠? 네, 오늘 배운 내용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깊이 이해하고 공부해서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겠어요. 그래야 재림 주님이 오셨을 때 그분을 맞이하고 또한 저의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자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공부한 것만으로도 이미 하나님과 훨씬 가까워진 자녀가 된 것 같군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기도한다면 진정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쁜 자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